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승무사입니다. 자, EV 첨단 소재에 대해서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EV 첨단 소재가 계속 조정을 받다가 전고체 배터리 이슈로 인해서 최근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오고 지금 그러고 나서 위에 앞전에 매물대를 좀 소화를 하고서 다시 한번 좀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큰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제 위에 매물대를 계속 소화하는 윗꼬리를 좀 달고 있습니다. 이제 EV 첨단 소재가 앞으로의 움직임 전략 좀 기대가 되는데요. EV 첨단 소재는 이제 FECV 네. 회로 만드는 회사로서 일단 작년에 이제 리튬 관련해서 이슈를 받으면서 엄청난 큰 상승이 나왔죠. 작년에 보시면 1,000 5,600원 정도에 있던 주식이 거의 10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때 리튬에 대한 이슈가 들어오면서 크게 상승한 이후에 그 다음에 주구장창 조정을 좀 받았죠. 조정을 좀 받고 난 후에 지금 다시 한번 저점에서 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기존에 지지했던 지지선을 다시 한번 살짝 시장이 밀렸다가 올라오면서 고 지지선 2,350원 언저리 부근을 지지하고서 계속 수급들이 좀 들어오는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 EV 첨단 소재가 전고체 배터리 부분으로 같이 수혜를 받는 이유는 이제 대만의 프롤로지움 이 회사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는 회사로서 지금 프랑스에 공장 건설을 하면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수혜주로 같이 엮이고 있는데요. 이 프롤로지움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그룹에서도 포스코 홀딩스가 투자를 같이 지분 투자를 했죠. 직접 투자를 하고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펀드에 자금을 넣어서 100억을 넣어서 이제 프롤로디움에 지분 투자를 했죠. 자, 최근 들어서 EV 첨단 소재가 이 FCBC와 전고체 배터리 리튬 하는데 이 리튬 부분은 조금 분위기가 사그라들었어요.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EV 첨단 소재가 투자처로서 이제 최근 들어서 바이오 투자도 진행을 했죠. 바이오 투자도 차바이오텍 쪽에 투자를 했고 투자사 쪽으로 조금 점차 발을 좀 넓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슈가 또 하나 나왔죠. 바로 EV 첨단소재 자회사인 다이나믹 디자인 매각설. 매각설이 좀 불고 있죠. 일단 다이나믹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타이어 관련해서 공장인데 이 니켈 관련해서 인니에 투자를 해서 요구를 진행하고 있죠. 아직 발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이나믹 디자인의 최대 주주 모 회사가 바로 EV 첨단 소재입니다. EV 첨단 소재의 또모 회사가 넥스턴 바이오고요. 또 관계사로 넥스턴 바이오가 또 자회사로 두고 있는 미래산업이 있죠. 미래산업도 이제 2차 전지 소재 부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리튬 부분에서 진행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2차 전지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 최근 들어서 다이나믹 매각설이 좀 돌고 있습니다. 이 이슈로 인해서 매각설이 돌면은 일단은 2차 전지 사업을 좀 줄이려나 이런 모습. 작년에 이제 한탕 크게 해먹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이슈를 끌고서 주목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좀 주가를 상승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니켈 사업에 대한 부분이 이게 항상 올라올 때마다 가치 부각을 받거든요. 근데 다이나믹 디자인이 매각이 된다고 하면은 일단 EV 첨단 소재는 자금력이 생기기 때문에 좋아요. 매각 자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만 이 니켈 사업 부분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대한 부분이 좀 약해지죠. 여튼 이렇게 관계사들이 엮여 있으면서 좀 냄새가 나죠. 바로 작전에 대한 작전 세력에 대한 핸들링이 있다라는 거, 냄새가 난다는 걸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 업계에 따르면 EV 첨단 소재는 최근 다이나믹 디자인을 M&A 매물로 내놓았으며 복수의 기업의 인수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어요. 과연 이제 니켈 사업까지도 같이 넘기느냐 아니면 이거는 다시 EV 첨단 소재가 다시 갖고 올 수도 있어요. 다시 갖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다이나믹 디자인은 타이어 금형 회사 부분으로 수익이 잘 나는 회사입니다. 안정적인 회사로 오래 바뀌었죠. 흑자 전환을 성공하면서 안정적인 회사기 때문에 자, 그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이 한번 나왔다가 좀 윗꼬리를 달고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기존에 이제 지지했던 자리까지 다시 한번 돌파해서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기존에 거래량이 크게 들어온 물량들 요 물량들을 어느 정도 앞전 물량들을 지금 소화를 하는
모양이에요. 특히 윗꼬리를 달면서 내려왔다는 게 지금 앞전 물량들을 어느 정도 여기 앞전에서 한번 받아주고 다시 한번 이 앞전의 물량들 또 한번 소화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 EV 첨단 소재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지, 목표가는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투자에 도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숫자 7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의 문자를 아침 장 시작 전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8월 27일 날 이렇게 행운의 번호 숫자 7이라고 문자를 쓰셔서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한 후 다음 날 8월 28일 무료 단기 종목입니다 라고 하고 대봉 LS를 추천드렸죠. 비만 치료제 및 화장품 관련 친환경 바이오 화장품 원료 실적 증가 모멘텀과 함께 단기적 반등이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정확하게 매수 가격으로 12,200원 이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니까 애매하게 뭐 초가에 매수하세요, 아니면 장 시작하자마자 매수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12,200원 이하라고 가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날 대봉 LS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은요. 지금 차트 보면 아시겠지만 대봉 LS가 큰 상승이 나오면서 15,650원 상한가에 들어가서 딱 잠겨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오늘 근데 시가와 저가가 12,100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공략드린 가격 12,200원 이하라고 말씀드려서, 그 전에 매수대기 걸어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0%다 매수 체결이 되셨겠죠. 자, 그러고 나서 오늘 상한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제 문자 받아보시고 또 저를 믿고 실제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10% 이상의 수익은 나셨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제가 여기 이렇게 목표가로 당일 10% 이상시 수익 매도하라고 말씀드린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분처럼 단기 대응이 가능한 종목을 장 시작 전에 100%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8178-922로 이분처럼 이렇게 행운의 숫자 7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받아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종목명과 매수 가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따라하시기에는 특별히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또 이렇게 좋은 수익이 나시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시죠? 그럼 그 기분 좋아진 상태로 제 영상에 다시 한번 좀 돌아오고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제 채널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제가 유튜브로서 성공하는데도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문자 받으시고 또 실제로 수익 내신 다음에 잊지 말고 꼭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보내드리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당일 단기 종목들만 보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서 미수를 쓰신다든가 아니면 신용 쓰셔서 매매하시지 말고 그날 그날 그냥 용돈벌이 또는 일당벌이 정도 수익을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큰 문제 없이 수익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가서, 자, 주봉을 보게 될 경우에는 아주 깔끔하죠. 네, 2023년도에 네, 리튬과 니켈 이슈, 자회사 다이나믹스 니켈 이슈를 불러일으키면서 이제 1,500원에서 1,600원대 있던 종목이 17,000원까지 크게 상승한 이후에 주구장창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좀 거래량이 중간중간 들어오면서 이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올라섰지만은 힘없이 좀 빠지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최근 들어서 이제 수급들이 다시 한번 들어오면서 저점 수급, 수상한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상방으로 좀 움직이려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죠. 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추세가 지금 완전히 돌아서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이 앞전의 물량들 그리고 기존에 들어왔던 수급들의 물량들을 일단 1차적으로 소화를 한번 하고,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소화를 하면서 지금 상방으로 올리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일단 리튬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나올 때마다 EV 첨단 소재는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관련 섹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점에서 지금 수급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물량에 대한 매집은 하고 있다. 다만 이제 다이나믹 디자인 매각과 관련해서 이게 매각보다는 니켈 이슈 부분이 계속 이어진다면 같이 수급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죠. 2차전지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지금 저점에서 다시 한번 수급들이 좀 들어오면서 이제 하반기 반등을 좀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힘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지금 일단 하단 부분은 2,350원을 좀 지켜주는가,
이 부분을 한번 봐야 될것 같고, 지금 수급은 계속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소간에 좀 등락은 있겠지만 수급들이 크게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탈하는 적은 크게 없습니다. 크게 두번 들어왔죠. 최근 들어서 두번 들어오고 나서 이날 좀 직전에 대한 고점 3,000원 부근에 대해서 맞고서 좀 떨어졌는데 수급이 크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2,350원, 2,400원 부근에서 다시 강력한 수급이 한번 들어오면서 올렸기 때문에 일단 추세는 상방으로 움직이는 모습 가지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말씀드렸던 이 직전의 고점 3,000원 부근에 돌파 시도하고 나서 다시 한번 여기 위를 자리 잡느냐, 여기 위를 자리 잡게 되면은 이 앞전에 있던 물량들 다시 한번 소화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소화가 끝난 후에는 다시 한번 크게 또 2차전지에 대한 수급들 하반기에 반등이 이어진다면 충분히 4,000원을 넘어서 뛰어넘어서 다시 한번 크게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변곡점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눌림목에서 잘 체크해서 잘 잡아가시면 될것 같고,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체크해 볼 거는 3,000원 이상 돌파를 하는지 그 시도를 해서 위로 자리를 잡는지 이 부분을 1차적으로 좀 체크를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현재 분위기는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소간에 좀 등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다시 한번 상승의 추세를 이어가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우리 EV 첨단 소재 고점에 진입해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신규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 자세한 대응 전략 그리고 정보, 그리고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타점들 필요하신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8178-9EV라고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타점, 대응 전략, 정보 등을 실시간 챙겨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주식 투자의 목적은 부의 확장입니다. 여러분들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죠. 근데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아야지만 크게 수익을 낼수 있죠. 어떤 종목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계좌의 수익률은 크게 변화됩니다. 아, 저 종목을 살 걸, 이런 종목, 아, 아쉬워. 그러고 나서 이따가 고점에 이제 아, 안 되겠다 사자라고 해서 고점에 진입해서 힘드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해야지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기회라는 것은 큰 수익을 낼수 있죠. 집중 투자를 해야지 돈을 벌수 있고요. 손실을 복구하고 수익으로 전환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크게 상승할 우리 대박주를 발굴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요 종목 선정의 기준에서는 네, 첫 번째 강력한 재료 이슈를 보유하고 있는가. 자, 이 재료와 이슈가 연속성을 가져야지만 지속적 연속적 상승이 이어질 수 있고요. 두 번째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가. 자, 바로 강력한 재료와 이슈를 통해서 거래량이 지속 증가를 해야지만 더큰 상승, 수급이 모이면서 더큰 상승을 가져갈 수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는가? 네, 직전 고점에 대한 물량이 나오고서 그 다음에 돌파를 하면 바로 신고가로 가는 거죠. 신고가로 가야지만은 더 이상 큰 시세를 다시 한번 낼수 있기 때문에 이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종목 선정의 기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HLB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그거를 1월 25일날 네, 미리 문자 주셔서 HLB 같은 경우에는 네, 종가 또는 5만 5천 원대. 와, 내가 5만 5천 원대 알고 있었으면 진짜 대박 났을 텐데 많이 생각하시겠죠? 리보세나리 간암 치료제미 미국 FDA 승인 기대감에 이제 상승 랠리 시작되면서 직전 고점들을 돌파하면서 큰 수급들 들어오면서 큰 상승 130%에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실리콘투. 네,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3월 22일 날 미리 먼저 말씀을 드렸죠. 자, 종가 또는 11,500원 부근. 이때 타이밍에서 말씀드렸고, 자, 직전에 고점 돌파하면서 신고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모습에서 큰 상승, 계속 화장품의 폭발적인 매출 성장과 해외 시장 선점 이슈와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같이 이슈가 되면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큰 이슈가 나왔죠. 그러면서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370%까지 상승이 나오는 큰 기염을 토했고요. 자,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3월 13일 날 바로 종가 또는 15만 원 이하에서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반도체 등 이제 전력 설비난이 엄청나게 시작된 걸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바로 미리 공략을 해서 바로 30만 원대까지
단기간 신고가, 얘도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큰 상승이 나왔죠. 자, 그러면서 110%에 가까운 수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최근 들어서 영상에서도 공략 드리고서 지금 앞에 있던 영상들도 다 저점에서 공략을 한번 드렸었죠. 자,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최근 들어서 제가 6월 5일 날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여기 자리가 왔다라고 미리 말씀드렸던 이제 종목인데, 자, 영일만 가스 석유 개발 이슈뿐만 아니라 그룹사 이슈까지도 같이 나오면서 단기간에 일주일 만에 50%가 넘는 수익을 챙겨갔습니다. 이런 이슈들과 함께 또 재료와 수급 파악을 해서 그 삼박자가 모두 맞아야지 이렇게 큰 시세를 낼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더 도와드리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감사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까 보셨던 100%에서 뭐 300%, 200%, 300%다는 대박 종목, 그리고 단기간, 또 아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처럼 단기간 뭐 10%, 20%, 30%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포착해서 문자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크게 수익 날 종목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요 문자 받아보시고서 소액이라도 매수 아니면 관심 종목이라도 넣어두시고, 아, 승부사가 추천한 종목 정말 잘 가네, 급등하네, 느껴보시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수익 나는 거는 확인을 했어. 오케이. 그런데 지금 종목들이 물려서 자금이 없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던 종목들, 힘든 종목들을 일부 비중을 줄여서 현금을 확보하시고 그 현금을 가지고 보내드리는 종목으로 수익을 채워가시면 되는데요. 영상들을 보시면 급등 나오는 거다 보셨을 거예요. 대찬 상승, 급등 나올 종목들로 드릴 거고, 신청하시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텐데 아주 간단합니다. 채널 영상에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010-8178-9255로 요 대박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세요. 간단하죠? 010-8178-9255로 대박이라고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대박 문자 보내셔가지고 혜택 받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이상 승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